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특별기획 오늘은 대선 후보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지금의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했죠. 내년 3월 초면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자, 여야 모두 20명 안팎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례 없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민주당 3시간 전에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죠. 그렇다면 내년 대선은 어떤 시대정신을 이뤄낸 후보가 당선될까요? 또 어떤 면모와 역량을 지닌 후보가 유권자의 마음을 더 사로잡게 될까요? 오늘 대선 후보를 말한다 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채널A 특별기획 대선 후보를 말한다. 토론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민을 만나서 들어본 대선 후보에 대한 생각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뽑을 후보가 없어도 흔할 것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해야죠. 대통령 선거는. 그 앞을 내다보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선견지명이라고 그래야 돼? 역시 청렴하신 분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런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직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없어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리더십이에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민들은 선견지명, 청렴, 정직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도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사실상 경선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 그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 먼저 첫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쭉 지켜보셨는데 네. 아, 이 사람 눈에 띈다 이런 후보가 좀 보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조금 전에 컷오프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에서요. 네, 젊은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전을 했던 박영준 후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무엇보다 민주당이 586 정치에서 탈피하고 싶다라는 측면에 어떤 사고의 유연함을 보여줬던 감세 전략도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현실성 있게 제2의 네. 국민연금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 보이지 않았지만 기회가 올 거로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권의 이준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바람에서 혹시나 이분이 후보가 된다면 가장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야권에서는 가장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두 분 간단히 좀 꼽아보고 싶은데 네. 야권에서는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 당 밖에 있던 정치 신인이 처음 정치 무대 데뷔했을 때 첫 1주 2주가 상당한 고비입니다.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첫 1주 2주에 여러 가지 불거졌던 구설수의 이 벽을 결국 넘어서지 못했던 것을 미루어 보게 되면 안 좋은 뭐 장모 선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맷집을 보여줬다. 어느 정도 단단한 지지층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눈에 들어왔고 짧게 저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계실 분이 아닌데 이분이 과연 예비경선 이후에 본경선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다 이재명의 본색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아주 심하게 몰아붙였던 그 이재명이 다시 나타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오히려 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당의 중앙당 선관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후보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지금 범죄 혐의만 세 건,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의혹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섰다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지금 실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드러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뭐 구글에서 볼 수 있는 버즈량만 봐도 이미 하락세를 걷고 있고, 뭐 좀 이분이 어떻게 거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에만 치중하자라고 얘기하셨던 건데요. 부자로서의 어떤 민주당 소속으로서의 여유인가요? 아니면은 또 가진 자, 부자 몸조심도 하면서 김빠진 사이다가 됐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냥 넓게 포석을 가져가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버지량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은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분의 41%대의 후반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지지율 자체가 사실 저에겐 자산이고 굳이 이재명 지사로서는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재명 전 지사, 지금 현 지사니까요. 이재명 지사께서 사이다 발언은 지사로서 했던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이 꾸려진 이상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뭐 여야 캠페인 시작됐다 그러지만 사실 야당은 시작되지 않았죠. 우리가 TV 토론도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반면에 여당은 지금 뭐 1차 예산 통과했으니까 그분들 중에 조금 주목받는 분하고 좀 아쉬웠던 거를 말씀드리면 저도 일단 박용진 후보가 가장 준비를 잘한 것 같고 확실히 이제 가장 젊은 후보인데 얘기를 잘했어요. 좀 아쉬웠다면 좀 이강재 후보인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셨는데 지금 여섯 분이 1차 컷오프로 여섯 분이 올라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50대고 박용진 후보가 50대입니다. 전 이강재 후보가 그래도 들어가서 50대, 60대가 3대 3이었으면 좋았겠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60대가 하여튼 50대가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가져가는 선거가 될 수 있는데 좀 일찍 포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한 1, 2주 사이에 있었던 여러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그 민주당의 첫 번째 경선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제 출연하신 패널 분들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한준호 의원이나 네. 김은혜 의원은 이제 특정 당내 어떤 캠프에 관여하시지 않은 게 확인이 됐고 얘기 됐고요. 네. 또 이제 장해찬 평론가는 이제 윤석열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의 일정에 몇 번 동행한 적이 있잖아요. 네, 뭐 두 차례 정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연결됐다는 정도의 감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장해찬 실장의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좀 큰 얘기하고 그 후에 좀 강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준호 의원 네. 먼저 좀 질문 드리겠는데 저희가 좀 먼저 부탁을 드렸거든요. 시대 정신이라 그러면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네. 선거 때 네. 가장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또 그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었는데 네. 내가 볼 때 이번 대선 시대 정신이라면 이거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뭐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위기 극복이 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은혜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네. 측면의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네. 싶어요.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데 있어서의 토대는 될 수 있는데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건 저는 시대교체, 세대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절차적 공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민감했던 우리 청년층들이 이제 조국 사태를 보면서 터졌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담아서 다음 리더십은 어떤 걸 요구하느냐. 그 공정의 토대 위에서 일자리를 주고 좁아졌던 성장의 문을 틔우고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미래 자체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적폐청산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이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념적으로 재단해서 사악한 것이라고 단죄하지 않는 젊은 민주주의로 그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으로 저는 새로운 미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30대 당대표를 맞이한 당에서 나온 분답게 새로운 네. 미래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야 다 젊어져야 되죠. 뭐 저희만 네. 젊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장혜찬 실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기본을 지키는 나라라는 문구가 떠올랐는데요. 네. 사실 국가의 기본이 역시 법치나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축이 무너지는 경험을 국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어마어마한 열망을 품고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토의 대상이 되어 있고 4.7 재보궐선거에서 한번 싸늘한 그리고 따가운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셨죠. 국민들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리고 초대 경제부총리가 모두 여권이 아닌 범야권의 대선주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상당 부분 국민들의 기대를 또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역대 이런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됐던 경제와 수사 분야 그리고 감사 분야 국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분야의 수장들이 전부 다 범야권의 대선주자가 되었을까.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안에서 기본과 법치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극복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을 다시 지키는 나라, 법치와 원칙이 우리 편에게도 또 남의 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는 상식적인 나라를 다음 시대 정신으로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치의 원칙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이 두 분이 왜 도대체 야권, 범야권에 뭐 아직 입당을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범야권의 주자가 됐느냐. 이분들이 정치에서 중립성을 깨고 정치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받아가지고 왜 감봉 2개월을 받았겠습니까? 정치 중립성 위반이 그 사안이었습니다. 감사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감사원 60년 사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을 본인이 버리고 나갔는데 이 두 분이 나가면서 냈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네. 이 역시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벌어진 사건들만 해도 각기 장모 사건과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걸 단지 비토의 대상이 됐다라고 정부를 얘기하기에는 굳건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박성민 대표 말씀 듣기 전에 윤석열 그리고 저 이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얘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 정신과 사실은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위기, 공정, 미래, 기본 굉장히 개념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박성민 대표가 지난 30년 넘게 이제 선거를 많이 보셨잖아요. 조금 더 시장의 얘기라면 좀 표현이 거칠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하면 대선에서 이긴다. 뭐 그런 관찰이 좀 있어요. 제가 뭐 이게 초반부터 굉장히 뜨겁고 오늘도 이 토론이 두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가 제가 지금 짐작이 좀 되는데 저는 이제 시대 정신보다도 내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선제가 도입된 지 저희가 87년도 아닙니까? 30년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1990년에 3당 합당, 민자당이 생긴 3당 합당 때부터 지난 대통령 선거까지는요, 항상 보수가 상수였어요. 그러니까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보수 정당은 독자 집권이 항상 가능했고, 민주당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 DJ 변합도 했고,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도 했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도 하고, 또 정의당하고도 하고 통합진보당하고도 후보 단일화 연대 통합은 야당의 몫인데 지금은 바뀌어서 민주당 대 반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제 정권 재창출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지금 후보 단일화도 하려고 그러고 연대도 하려고 그러고 통합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선거의 첫 번째 의미는 민주당이 주류의 지위를 굳힐 것이냐 아니면 보수가 주류의 지위를 되찾아갈 것인가 이게 전 가장 큰 의미 있는 선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87년부터 7분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1920년대생 대통령 두 분이 나왔어요.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다 20년대생입니다.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노무현, 이명박 두 분이 1940년대생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1950년대생입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처음으로 1960년대생 이후로 넘어갈 거냐. 이제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체됐다 이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여당과 야당의
거의 막내 격에 해당하는 분이 그 박용진 후보와 윤희숙 후보인데 70년, 71년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좀 늦게 도전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더디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70년대생으로, 네. 아, 60년대생으로 좀 넘어와야 한다 얘기에는 이제 50년대생 후보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아, 그분들은 들으시면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역시 정치 선언을 한 두 전직 공직자들 얘기가 저희가 뜨거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거는요. 윤석열 총장은 뭐 원전 때문만의 정치를 했다고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본인의 입으로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감사 원정도 비슷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슈를 지금부터 하나씩 접해보겠습니다. 저희 정치부의 정한희 기자가 원전 때문에 출마했다는 윤석열 총장을 계기로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고 좀 폭넓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밝힌 정치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뭐 정치에 참여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장을 그만두시게 된 것 역시 이 월성원전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북 월성에 있는 원전, 이 원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대선판에 불러들인 걸까요? 월성 원전을 두고 공직자들이 무더기 기소된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는 오래전 7천억 원을 들여 수리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까지 쓸 수 있다며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원전 공기업이 비용과 수익을 다시 잘 따져보니 빨리 멈춰 세우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얼마 뒤였죠.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은 조기 폐쇄를 결정한 근거가 된 비용 등 숫자에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는 원전이 멈춰선 뒤 감사원 감사 도중에 나온 것입니다. 산자부 중간 간부들이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와 원전 자료 444건을 삭제했습니다. 명백한 감사 방해죠. 결국 검찰 수사 끝에 당시 산업부 장관, 당시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기소됐습니다. 네, 도대체 원전이 뭐길래 결국 이 뜨거운 감자가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데요. 일단 저 한 의원과 네. 그 장 실장은 얘기는 일단 한번 들어봤으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관점에서 두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마한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그분들이 아직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 소속 의원이라기보다는? 예, 의원이라기보다는. 예. 물론 많은 국민들이 뜨겁게 그 두 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에서 보장했던 그런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성찰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가 있을 때 권력기관 간의 갈등이라는 건 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다 대선 출마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임기 도중에 이 사퇴했다는 비난을 감수하고도라도 본인이 왜 대통령에 출마하는지는 한 번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임기제라고 하는 건 그 보장과 차이가 나지 않는 말입니다. 보통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감사 시작할 때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압박을 가했죠.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두 분 모두에게 다 민주당에서 나가라. 그리고 정치를 하라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왜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어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강제한 부분이 있다. 그 떠넘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다 국민들이 양면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나온 이유는 안다. 분노만으로 사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분노를 어떻게 승화하기 위해서 국가 운영 그리고 국가 경영을 고민했다라는 그 비전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제가 컨설팅을 혹시 한다면 민원 원장님 계시지만 네거티브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다. 근데 국민은 아직 배고프다,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는 분들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를 승화하기 위해서 나왔다. 뭐 표현이 참 좋습니다만 분노를 승화하기 위해서 대선에 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에게 비전을 보이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에게 어떤 비전을 보일지를 제시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최 전 원장님 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 정 기자님과 정한희 기자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문건의 444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작성을 했던 걸로 원전 추진 자료입니다. 원전 추진 자료인데 공소장에는 뭐라고 썼냐면 감사 방해 목적의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과 관련된 문건을 파괴했다. 이렇게 적시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 자체는 숨기고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방법들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들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네. 443페이지의 대부분이 아니죠. 네, 4페이지. 네네. 네.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분명히 만들어낸 그 문건 자체를 감사원이 적발을 하고 그리고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발표가 됐던 사안까지도 감사원장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오히려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문건 자체는 444건 자체에 대한 문건 자체는 원전 추진 자료다. 이거는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자료예요. 아니, 근데 이 문제는 문건이 어디서 나왔냐가 아니라 그 네. 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으로 깡그리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야밤에 그 사무실 소속도 아닌 분들이 일요일 밤에 가가지고 그 문건을 삭제하는 거에 대한 근원적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의 내용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수사는 팩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팩트가 두 개가 감사원과 감사원에 파괴한 문건과 검찰 측에서 내놓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게 사실이. 이 제가 보기에 이게 토론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자꾸만 가는데 다 돌아가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와서 더군다나 정치에 참여하고 대선에 직행한다. 누가 봐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지적이고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옹호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은 이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적인 그 레거시 같은 거죠. 검찰개혁의 한복판에 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의 또 한복판에 있는 분입니다. 뭐 오늘 지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 정부의 그 경제정책 핵심이라고 소주성의 한복판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상징적으로 지금 다 나와서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권이 반성할 일이고 자 그러면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저는 사실 그래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선언 안 했잖아요. 정치 참여 선언을 지금 그 윤석열 총장만 하셨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전 지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도 지키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언제든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처음에 이제 감사를 방해할 때 뭐 감사위원들이 뭐 계속 방해한다 그러고 또 김오수 진 검찰총장을 그때 감사위원으로 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항의의 뜻으로 던졌다면 어땠을까? 이건 뭐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랬으면 좀 더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놓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게 됐고요. 저는 이 비판 여당이 지금 이 세 분을 향해서 비판 특히 두 분을 향해서 비판하는 게 딱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게 이 정부가 너무 많아요. 검찰총장이 어떻게 정치로 바로 출마할 수 있냐, 감사원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묻기에는 제가 그 여기서 그걸 또 하면 또 이게 논쟁이 되니까 네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네네. 하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지금 여당이. 예, 제가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박성민 대표님 말을 좀 이어받아서 임기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임기를 맞춰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왜 이렇게 중도의 임기를 포기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주느냐, 지지를 하느냐. 사실 이 임기제가 보통 2년 정도 보장돼 있습니다.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2년 동안 허수아비로 그 자리만 지키라는 의미의 임기제가 아닌 거죠. 그 임기제가 보장된다는 것은 그 2년이라는 임기 또 동안, 그리고 또 다른 뭐 다른 몇 년의 임기 동안 책임과 권한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자율적인 일처리를 맡긴다는 뜻인데, 일단 정치 선언을 한 전 검찰총장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임기는 주어졌지만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인사권도 없는데 무슨 힘이 있느냐, 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여당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최소한의 인사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직속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대검 부장들의 인사마저도 윤 전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수아비 임기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임기제 원형의 의미를 정부 여당에서 지켜주지 않고 흔들었고 나가라는 뜻으로 사실상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자마자 지난 3월을 돌이켜보면 마치 중도 사태를 기다렸다는 듯 지지율이 사태 이후에 급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적어도 전 검찰총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 나올만 했다. 이게 결코 바람직하거나 앞으로도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매번 임기를 중도 사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었다는 명분을 국민들이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제 보장의 원칙을 단순히 2년이라는 기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임기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줬느냐, 실제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보장해 줬느냐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팩트체크를 하나만 더 곁들이자면 정치 중립 위반으로 아까 2개월 정직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아시는 것처럼 행정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 중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태라는 점도 덧붙여 설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정치 지나간 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고 감사원장이 감사를 할 때 아, 이거 이 사람은 정책 목적으로 나에게 정치하려고 이걸 좀 자기의 그 업적으로 만들려고 세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다 해명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하는 비판이 일리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또 돌아가서 또 여당이 그런 얘기 하기에는 지금 여당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거를 야당이 집권해서 할 때 도대체 민주당이 난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전에 우리가 쭉 지켜오던 갈래를 다 깨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청와대에 기소되고 재판받는 분들도 그대로 두고 말이죠. 막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떻게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서 우려한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야, 이거 앞으로 지금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했던 민주당이 했던 대로 그대로 다 하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재판받는 사법부도 마찬가지. 재판받으러 갔는데 이분들이 어디 우리 법 소속 판사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고 검사가 이게 어느 편이냐를 따져야 되고 감사원도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거에 대한 정치권이 반성 없이 이거 지금 뭐 누가 옳으냐. 그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지금 심각한 건 이 대한민국의 이 그 신뢰, 국가가 갖고 있는 민주적 제도의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전체가 다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가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초반에 보여드렸던 시민 인터뷰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선에 나온 분들의 본인과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은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그 말씀 시민들이 답을 주셨거든요. 들어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생활 검증만이 꼭 그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공세는 격을 무시하거나 말살하면서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공과 사는 다르기 때문에 남의 뒤 캐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것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게 있지 사생활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그쪽만 서로들 파헤치니까
네, 지금 뭐 여야 공이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돼 있는 그 한 분씩에게서 이제 가족과 관련된 그리고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다 공개가 됐던 일이야 이제 논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 먼저 한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보기에 그리고 또 한준호 의원께서 보기에 윤석열 후보자의 그 배우자와의 가족과 관련된 것 이것들은 공직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얼마큼 중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저희가 최근에 LH 사태 이후에 저희 당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던 걸 잘 살펴보시면 공익 가족관계를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본인이 미칠 수 있는 권력과 영향들이 가족과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자리가 대선과 관련된 자리다.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하면 영부인이 되실 텐데요. 영부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가족의 문제로 그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국민께서도 같은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례로 예를 들어 장관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도 깊숙하게 파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비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가족 이야기를 나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대권을 주실 분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명은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최근에 이제 해수부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한 과정에 배우자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문제가 됐고 쟁점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김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논문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바지 얘기하면 되나요? 뭐 제안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일단 이건 사생활과 논문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논문 먼저 그러면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물론 이제 배우자가 특히 이제 결혼 이전에 썼던 논문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한다는 건 제가 대선에서 그동안 봤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영부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논문 표절은 양심과의 싸움이거든요. 사회 안에서 학술적인 품격을 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논문에 대해서 바라보는 예민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몰랐다라는 걸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는 언젠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후보자 가족 검증해야죠. 검증을 해야지만 보통 이 검증은 후보자가 개입했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일 경우에 대해서 검증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논문으로 싸움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2014년 그리고 논문 반납을 한 다음에 2016년에도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논문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냐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일을 더 키웠거든요. 이건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 일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의 검증에 치우쳐야 된다는 오늘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맞기도 네,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 이게 짧게 하나만 좀 비하는 다른 네. 건데 특히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선 경멸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네. 저는 여성으로서는 좀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비하계시고요. 첫 번째 저는 논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의혹 3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명모 금품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과 관련된 거는 지금 국민대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결과가 나오겠죠. 다만 이제 이 두 건과 관련된 것들은 이 경제사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직 입당도 네. 안 했는데 왜 저희가 이거를 풀어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야기 좀 장해찬 실장이 얘기를 네. 좀 하셔야 네.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수사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관련된 사건 수사가 1년 3개월째 진행되면서 수차례 참고인 조사 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부 보도 나온 것처럼 영장도 없이 관련된 기업들에게 검찰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수사 강도 높게 할 수 있죠. 다만 이 수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것,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수많은 참고인 조사와 이런 자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거 이전에 분명한 결과,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수사기관에게 국민이 분명히 국민의 시각으로 심판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단순히 윤 전 총장 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도 어느 정도 국민의 엄중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저는 당연히 강도 높은 검증이 대선 후보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증이나 네거티브 요구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 의원님께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친녀, 친문의 많은 스피커들이 제가 굳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들을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있고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 그런 의혹을 퍼뜨린 채널들의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나친 선을 넘는 인신비방성 네거티브가 오히려 검증을 하겠다는 측면에 오히려 비수를 꽂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마타도어를 일삼는 세력에 심판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수준을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절제된 검증과 절대되지 않은 무분별한 어떤 인신 공격은 하는 쪽에서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법적인 문제, 불법과 관련된 건 저는 이건 철저히 검증돼야 된다고,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 가족까지도. 네.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 가족이 불법에 관여했다면 그건 예외 없이 저는 뭐 결혼 전이어도 그건 검증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 도덕적인 문제인데, 도덕적인 문제도 전 사생활 관련된 건 저는 검증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에 관한 얘기, 그다음 이재명 총장 개인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봐요. 예. 다만 그 도덕적 영역이라도 저분이 그 대통령을 수행하는데 좀 부적절한 도덕적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검증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자질로서. 그럼 다만 여야의 공이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두 분이 나름대로 검증을 거쳐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지사가 선거를 여러 번 나온 분 아닙니까? 그 선거를 나올 때마다 나올 만한 건 다 상대방 측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뭐 어떤 파일도 다 네.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총장도 선거에 나가지 않은데, 이분 독특한 분이에요. 4년 동안요.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2년 동안은 야당에 의해서 혹독하게 검증한 분인데, 나머지 2년은 여당이 또 검증을 또 혹독하게 했어요. 그런 정도 했으면 또 나올 만한 건 어지간히 나온 분이 청문회도 거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것들도 뭐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때 나왔던 것들 지금 주로 얘기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두 분한테 좀 요청하는 건, 이 가족이 공격당하면 누구나 이게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격당하는 것보다 어렵죠. 그런데 제가 항상 대통령 컨설팅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이 보통 분노하고 발끈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국민들은 가족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권리가 있어요. 기자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고, 그건 충분히 대답해야 된다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다 뭐 설명해야죠. 저도 이제 비슷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어둠의 반찬거리 같은 사생활로 저희가 대선 후보를 뽑는데 아까운 시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것도 사실 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털고 과거에 논란을 벌였던 걸 굳이 다시 꺼집어와서, 이재명 지사든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오죽 잘 터셨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제가 남의 당의 경선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이는 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합니다라는 슬로건은 너무 좋았는데 바지를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욱하시면서 화를 낸 것 때문에 리더십의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본소득 후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지만, 바지 얘기 한번 했다가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시는 건 지지자분들은 통쾌하실지 몰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예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응대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한번 유념해 주시면 훨씬 더 멋진 본선을 치르실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 후보들께서 조언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사생활 검증과 네. 가족 관리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점잖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 실제 후보들 사이에 또 정당 사이의 논쟁도 앞으로 몇 달 사이에 이런 모습의 연장 정도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꼽자면 지난 4월 선거도 그랬고 현금을 사용한 복지정책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일 관련돼서 그런 공약과 정책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정책 같기도 하고 또 누구는 매표 행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과연 그 중간에 어디를 봐야 될지 지금부터 대선 국면에 좀 잘 지켜볼 생각의 틀이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원은 어떠십니까? 네. 공약, 여러 가지 현금 복지 공약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공약 자체를 뭐 현금형이다, 뭐다 이렇게 규정을 짓기보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대통령 선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하고 아주 비슷해요. 첫 번째는 헌법을 준수하게 돼 있고요.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 부분은 우리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상대 진영에서 서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라면 누구나 다 공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는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논쟁도 있었고 과연 누가 더 유권자의 표심을 많이 가져오느냐에서 예산 제약은 별로 좀 도외시된 듯한 흐름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이런 현금성 복지 정책 앞에 미래 세대 2030들은 그리고 지금 뭐 투표권은 없지만 어린아이들과 10대들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그러한 조짐이 드러난 것 같고요. 우리가 4.7 재보궐선거를 평가할 때 2030이 주역이 된 선거라는 평가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단순히 20대나 30대가 기존의 통념대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아서 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는 이런 질문을 지금 기성세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재정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요? 한 가지 통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증가된 국가 채무가 165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180조, 박근혜 정부에서 170조였습니다. 뭐 진보, 보수 동일하게 170조 언저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예상되는 지금 이미 추계가 나와 있고 내년 예산을 고려했을 때 늘어날 국가 채무가 4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이전 정부 10년을 합친 것보다 아무리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감안은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2030 세대와 미래 세대의 내일을 고민하면서 이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지역 앞에 20만 원 들어오는 거 기분은 좋지만 이거 막 써봤더니 크게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동네에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우리가 청년들한테 우리 아들, 딸들한테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얼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더 견실하게 이 나라의 미래, 10대와 20대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둔 복지 정책을 짜내는 후보에게 민심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네. 말씀을 들어보면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네. 이제 복지 예산을 많이 풀었고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굉장히 그 견조하게 재정을 꾸렸다는 숫자 예시는 들리긴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네네. 언제부턴가 보수, 진보, 민주, 보수 정당 사이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예산을 사용해서 복지를 주고 표를 얻는 듯한 그 흐름은 네. 별 차이가 없어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 지정과 대상을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풀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그건 약자를 활용하는 공약이 아니라 그 약자를 실질적으로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혹은 그분이 재산을 갖게 되면서 앞으로 계층 이동이 될 수 있다는 사다리 그런 기회를 다 박탈하고 있거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보자고요. 지금 하위 80%라고 하면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은 중산층인가요? 아니면 상층인가요? 어느 순간 중산층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가 4년 전에도 주창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경선에 조금 공격받으실 것 같으니까 기본소득을 후퇴하셨더라고요. 근데 기본소득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주십니까 하니까 연 50만 원 주신다고 하는데요. 1인당 50만 원이라 하는 게 월 4만 원이라고 된다고 하면 빈곤층 800만 명한테는 그러면 연 300만 원씩 주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벌금도 재산, 사실 명확히 얘기하면 소득인데 재산이라고 하셨죠.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자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왜 어려운 분들한테 덜 주고 필요 없이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더 주실 생각을 하나요? 제가 중간에 말씀 끊고 싶지 않았는데. 아,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소득을 혹은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지만 계산에 지난 3분기의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2, 3분기에 있어서의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더 공적 이전 소득을 더 늘리면서 저축만 하가면서 오히려 1분위와 3, 4분위 즉 잘 사는 분과 못 사시는 분들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표를 위해서는 정부민 주는 거 좋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지금 약간 네. 취지가... 우리 사회자님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자꾸 기승전 정부 아까는 논문 얘기를 해서 논문 얘기했더니 네. 갑자기 뭐 없던 얘기 하시면서 지금 또 그걸 스핀을 돌리시면 안 되죠. 아, 스핀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이 기본적으로 복지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여고 야고 내놓는 복지정책 자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이걸 너무 정부 공격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기본 복지정책에서도 훌륭한 예들이 많습니다. 누리과정이라든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성공한 복지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병 월급 올려주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양극화를 더 심하게 하는 건 정말 큰 과제여서 없는 분들이 더 없게 된 건 정말 심각하게 근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슈에서 좀 다루죠. 이것도 계속 네. 싸우시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평가를 묻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안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일관되게 좋게 나오는 정책이 복지 정책입니다. 이게 꽤 높게 이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돈을 받으니까 좋다 사람들은. 아, 준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만 그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뭐 400조가 넘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죠. 이거 좀 생각해 보면 보수 정당에서 무상급식 반대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그 해서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기도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때도 복지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그 사실 여야 간에 그때 뭐 크게 차별화된 정책은 없었어요. 무상급식 다 하자는 주의였거든요. 속도가 좀 지역에 좀 다 달랐던 거지. 근데 갑자기 정치 쟁점이 되면서 그게 그렇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된 건데 복지 정책은 뭐 박근혜 정부도 늘려왔고. 다 늘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복지는 우리가 좀 더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만 그 이 그 민주당이 이 재정 문제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거고 뭐 이재명 지사께서 뭐 재난 기본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작년 총선 전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다 재난지원금이란 말을 할 때 이분만 혼자 재난기본소득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때도 기본소득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 이제 와서 기본소득 아니라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재난위로금이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일부에서 유로 차원에서 준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지금 셧다운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영업자 그럴 것이고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두텁게 주자는 게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좀 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정당의 뭐 당파성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걸 그냥 무의미하게 돈을 뿌리는 것보다는 좀 적재적소에 갈 수만 있다면 그걸 이제 가려내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좀 이거는 좀 지금 이제 1차 때는 작년 총선 때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선거에 영향을 좀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게 네.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뭐 너무 비판하지 말고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좀 가장 합리적으로 좀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급하게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재정 건전성 류에 마치 오히려 인색하게 했던 그런 옛날식의 논리가 아니라 저희는 돈을 쓴다면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색만 내면서 정말 힘든 분들을 없게 하는 건 없어야 된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반드시 소급 적용하자고 하지만 지금부터 매출에 따라서 보상해주겠다? 그런 식은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은 당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죄송한데 팩트가 두 개가 틀렸어요. 아 잠깐만요. 네.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이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생활은 저희는 더 이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 있게 가르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생활이든 뭐든 저희가 중요한 건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말이 바뀌면 안 된다. 그거는 말의 일관성.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지상과제를 하셨다가 지금은 우리 당에서 주장을 했던 부의소득, 네거티브 인컴 텍스처럼 덜 받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지원을 높이하자라는 부분에 언제든지 그거는 야당 지지를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후퇴하면서 충분히 대상이나 지급 방식이 다른 부분까지 양보한다는 건 국민들로서는 좀 갸웃할 것 같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인가? 일관성 문제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불평등하게 지급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정책 토론에서 저희들 마찬가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깊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전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을 8월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빨리 드려야 한 10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또 계산을 해보면 중기부에서 내놨던 자료들 자체에서 손실보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게 받거나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 적용보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빠르게 지급을 하고 이 부분들을 메꿔드리고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견이 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K-방역을 성공했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부 여당도 국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국민들을 참여가 K-방역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차원에서 위로금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국민재난지원금 관련된 건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따로 떼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재난지원금은 매출이고요. 손실보상 영업이익이라고 하시지만 그 소상공인들한테 여쭤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손실보상은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재난지원금은 매출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30대 입장에서 이 복지정책, 아까 이 에디터의 질문, 우리 진행자의 질문이 보수와 진보 막론하고 복지정책에서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냥 현금성 복지정책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선거만 앞두면 이야기 나오지 않느냐. 이 질문의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박성민 대표님 언급하신 것처럼 복지라는 게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우선순위의 문제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면 무상급식이나 다른 이 기본 지급형 복지와는 다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부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80% 25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걸 100%로 확대하면서 20만 원으로 줄이자 이런 식의 이 지역 앞에 더 많이 주자는 식의 이 복지 정책은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위기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한계 상황의 이 빈곤층들을 도외시한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수도 이제는 2030의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 정책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한정적으로 빈곤층에게 집중적으로 쓰면서도 2030의 미래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이 새로운 복지 아젠다를 보수가 들고 오지 못하고 민주당이 100만 원 준다니까 우리도 그러면 차마 100만 원 다는 못 주겠고 70만 원, 75만 원 줄게요 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복지 아젠다로 지난 총선에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필패한 거라고 완패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 하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복지 관련된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그 당시 연봉 한 4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안을 냈었습니다. 증세도 아니고 세제 혜택 축소였어요. 근데 그게 보수신문, 진보신문 다 들고 일어나서 그냥 없던 일이 됐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연합한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 확대, 그리고 우리가 정치권에서 입만 열면 빈곤층 두터운 지원 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용기 있게 이런 식의 일정 부분 세제 혜택 축소를 비롯한 간접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더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과연 누가 먼저 용기 있게 치고 나가면서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제시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만 제가 민주당에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게 뭐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 논쟁도 좀 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태가 좀 다 달라요. 좀 잘 사는 데가 있고 좀 못 사는 데가 있죠, 재정이. 근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재난지원금 또 뭐 따로 주잖아요, 경기도민들한테. 지역 화폐로. 네. 딴 데는 돈이 없어 못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구가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구가 있는데, 어떤 구는 뭐 노인분들께 한 10만 원씩 주고, 그 옆에 구는 못 받고. 근데 저는 이런 것이 당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개입을 해. 그 지자체의 그 권한이지만, 그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앙당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좀 조정을 해서 남들이 어떤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 정책구청 내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 내에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 자치정부들의 상당히 어려운 지난 한 1년 반간의 기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함께 포함이 됐다는 건 좀 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좀 말씀 듣다가 퍼뜩 든 생각인데. 네. 제 생각에는 본물은 터졌다고 생각하고, 지난 4.7 선거 때 가덕고 공항이 양당의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보고서 한쪽이 무언가를 척 냈을 때 다른 정당이 가만히 있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됐다. 본물이 터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압도적인 규모의 복지정책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기본소득 아닐까 싶은데, 네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내년 선거 때 기본소득 류의 복지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중앙당 선관위라 특정 후보에 대한 그 공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나온 지는 꽤 됐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입을 해놓고 점차 확대를 하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를 주자라는 것보다 이제 방향성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명분을 지금 쌓는 과정인 거죠. 특정 후보 거라 이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세계적으로 워낙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양극화 심화되고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봐야 되냐, 이런 논의가 나왔어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세금도 거둬야 된다, 탄소세도 거둬야 되고 뭐 로봇세도 거둬야 된다, 이런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 자산 이런 것도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도 전면적으로 어느 국가도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해봤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께서 이걸 설명하실 때 재정 금방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세금 좀 아껴서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쟁 같은 코로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졌지만, 이게 백신이 맞고 언젠가는 그 끝난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건 좀 너무 이 재정에 심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도 이거를 좀 조금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누구든지 이걸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이재명 지사가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그럴 것도 아닌데, 이분이 이제 1차 토론 때 보니까 난 기본소득을 공약한 바가 없다. 뭐 공약이라고 탁 이렇게 이름 붙여갖고 발표는 안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세상 정치는 인식의 게임이지 사실의 게임이 아닙니다. 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러면 이재명 이렇게 다 브랜드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작년에 재난지원금 남들 얘기할 때도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니까. 네. 이 문제는 좀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이분이 그 부의 소득세,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 오세훈 시장이 하는 안심소득, 그다음 유승민 의원이 하는 공정소득, 다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만 돼도 되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분이 슬슬 좀 발을 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건 제 감을 지금 아주 솔직하게 난 이거 진짜 하고 싶고 언젠가는 해낼 거다. 내가 논쟁에 불을 붙인 것만으로도 난 내 할 역할 다 했다. 좀 함적으로 꼭 이번에 안 돼도 좋다. 그럼 뭐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얘기하셔도 된다고, 남들이 잘못 알고 있다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030 세대로서 민주당 대선 경선 보면서 제일 안심됐던 부분이
아, 그래도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시건 기본소득은 추진 안 하시겠구나 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재원을 갉아먹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다 약점을 노출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박용진 의원의 여러 질의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 지금 박 대표님 말씀처럼 수세에 몰린 모습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부부 경제학자죠. 배너지와 디플로 교수 연구를 인용하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기본소득 우수성을 지금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승민 의원 도대체 왜 반대하느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이 배너지 디플로 교수 같은 경우는 빈곤 국가나 개발 도상국에서는 여러 가지 소득을 집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효과적이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이 그리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크게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언더독, 다크호스일 때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으로 본인의 몸값, 몸집을 불러일으키는데,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 대선 후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본인이 직접 구현할 마음도 정책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걸 확인한 게 저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이 직업의 재편성이 있을 때는 실직하고 나서 재취업할 때까지 모든 분들이 죽음의 사다리는 죽음의 계곡은 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빈곤층에 대한 기본소득 류에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에게 지원은 필요하다. 지금 기재부 밑에 숨어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프로젝트를 줄이기만 해도 사실 구조조정이 가능해요. 네. 다만 기본소득 갖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300조가 든다고 하셨죠. 이재명 지사가. 근데 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류에 기본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국가가 주택 매입하자 비싸면 팔고 싸면 사드리자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2천만 채 중에 최소 10%는 정도 해야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텐데 200만 채에 지금 2억 10만 잡아도 저희 동료 대선 주자가 400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558조였습니다. 거기에 300조의 기본소득과 또 400조의 기본주택을 갖고 물론 김현미 장관은 빵이었고 이재명 지사의 이번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매입한다고 하니까 저희 동료 대선주자는 이게 정부미도 아니고 빵과 쌀로 도대체 무슨 정책을 한다는 것인가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적인 효능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로 입증하지 않으면 이 대선은 말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본소득이 굉장히 한때 뜨겁게 주목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의 높은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좀 약간 한 발쯤 반보 좀 불러선 것까지 본 것이 이번 경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그 경선 강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 흔히들 이제 언론에선 선거 공학적인 측면이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의 김윤혜 의원께 좀 첫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때 오후에 뉴스도 보다 보니까 김재원 네. 최고위원이 네. 민주당 경선에 우리도 좀 참여해서 이재명 지사 찍지 말고 딴 사람 찍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건 네.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네. 제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저는 그 앞으로 선거인단이 저는 단단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그 여론조사를 넘겼다고 하는 건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지만 절반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분명히 국민에게 오픈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그게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역동성과 의외성을 주는 것, 또 당을 오픈할수록 이런 역선택이 항상 먹혔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자료를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오늘 네.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사실 김은혜 의원이 이 자리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좀 강하게 질타해 주시길 저도 바랬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역선택 그리고 이게 네.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지지하는 후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런 분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단에 참여해서 역선택하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만만한 후보 밀어주자고 말하는 건 선거 교란 행위고요.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너무나 경솔하고 가벼운 언행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을 쇄신한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뭉개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공식적인 문제제기와 경고 이상의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난 경선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당내 경선을 정할 때 역선택 방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역선택 방지 룰까지 만들었어요. 그랬던 정당에서 역선택을 이렇게 희화화하면서 우린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것 국민들 앞에 참 염치 없는 일이죠. 네, 저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당의 최고위원 출마하셨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역선택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 경선에 사실 찬물을 부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 사실 뭐 김은혜 의원님께서 나오시긴 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적을 네. 아까 한 건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의견이었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할 기회가 있겠죠. 네. 뭐 그걸 제가 특별히 문제예요. 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 무게감이 있는 최고인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선거 교란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뭘 노리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 본인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 앞으로 경선대 뭘 룰에 어떤 걸 반영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걸 해명을 계속하는데 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이게 참 정치가 너무 이게 희화화된 겁니다. 아마 역지사지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나 경선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아무리 경쟁이 격해진다 하더라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파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 안에서는 분명히 입장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분이 거의 뭐 한 목소리를 네. 내주시는 어쩌면 오늘의 유일한 사안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장해찬 실장 나오셨으니까 아까 저희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캠프에는 윤석열 캠프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느슨하게 연결돼서 활동도 좀 하셨단 말이죠. 뭐 느슨한 연결이라기보다는 일부 행보에 같이 동행을 네. 한 것 정도죠.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에 언제 입당하는 겁니까? 글쎄요.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우선 지금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찾아가고 만나고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정된 일정 다 처리하기가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 7월 말까지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민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최근 이 윤석열이 듣습니다 행보를 보고 지나친 우클릭이다 보수 행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전에 뭐 카이스트 그 자리엔 제가 있었습니다만 저와 함께 카이스트 연구원들과 오찬을 마치고 나서는 이 진보 진영의 오랜 제야 학자인 주대환 전 대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이기도 했죠. 그런 분을 만났고 오늘은 또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경실련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전통적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보에 해당하는 분들, 또 중도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고 비전을 냈을 때 이 중도 그리고 합리적 진보, 반문 진보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할 것 같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철저히 시사평론가로서의 시각이지만 저는 정치에서건 뭐 외교 안보에서건 예측 가능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7월 한 달 동안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민생 행보가 잘 마무리되고 나면 8월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예측할 수 있게끔 입당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지금과 달리 그 민심 행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뭐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게 민심 일정도 있지만 실제로 당에 입당했을 때 경선에서 1등을 해서 후보가 되는 일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박성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분석을 쭉 해오셨는데. 일단 이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는데 여전히 전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강조한 걸로 봐서 민주당 갈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세 가지인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 치르는 방법이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 그다음 세 번째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는데 제3지대로 끝까지 출마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네. 갑자기 왜 생겨들었냐면 며칠 전에 그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영환 의원이 전원인데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출마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아 그러면 자기한테 뭔가 이제 별의 순간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끝까지 출마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는구나라고 해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좀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 세 가지 시나리오 전 다 있다고 봐요.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의 경선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또 분열상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첫째 국민의힘에 들어갈 때 각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이 있죠. 국민의힘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이제 이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이 나와서 대선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상대 정당 진영 넘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적폐수사 국정농단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만일에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제3지대에서 움직이면 정권교체 우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심하게 안 할 겁니다. 언젠간 단일화를 해야 될 네. 후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들어가는 순간 TV 토론한다고 칩시다. 언제 들어가서 하든지 1차 때 들어가든 2차 때 들어가든 그래도 경선 버스가 8월 달에 출발한다고 하고 14명이 타든 13명이 타든 일단 타면 그다음부터는 특혜지 않습니까? 2라운드부터 들어가든 뭐 마취정 난도에 오든 그다음 특혜니까 1라운드 타면 그 TV 토론에 거의 대부분의 후보는 이재명 공격하듯이 윤석열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깥에 있으면 그 공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잠정적으로 저분이 여기 안 오고 독자적으로 끝까지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적어도 막아야지. 그러면 공격의 강도는 좀 약할 거다. 그러면 뭐 후보 단일화 이걸 할 수도 있죠. 다만 후보 단일화를 할 때도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당 4번 달고 나간다. 자기가 후보가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도 바로 있고 하니까 만일에 들어오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최종적으로 당신이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되면 승리하면 그러면 그때라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2번 달고 나갈 의산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는 그냥 그전까지는 호남이 됐든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을 최대한 해놓은 다음에 하는 거는 국민한테 명분도 좀 있죠.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예측을 못하겠어요. 진짜 이분이 입당하려고 저렇게 하시는 건지 네.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속마음으로 난 어쨌든 끝까지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이탈자들하고도 손잡고 끝까지 간다 이러는 건지 전 가능성 세 개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과연 혼자서 이것을 제3지대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볼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제 그 개인에게 일어난 가족사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라도 국민의힘 쪽으로 빠르게 입당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오히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오면서 가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에 전체적인 수치들이 지금 이제 지지율 빼놓고 대부분의 이제 뭐 버지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이 버지량 자체가 구글에서는 또 크로스가 나기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감안해 봤을 때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을 오히려 더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 선언하고 이제 보름 정도 좀 지났는데 네네. 정치인 윤석열의 뭐랄까 경쟁력이랄까 네네. 그런 걸 보실 땐 저 선언 이전에 예상했던 거 비춰보자면 어떠세요? 뭐 사실 이제 첫 번째는 급부상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급부상을 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파급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나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출마 선언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비전은 없고 사실 비난이 좀 일색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인의 비전을 좀 더 비춰야 되는 상황에서 가족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며 그 내부 정리에 조금 좀 시간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갖는 전 국민에서의 어떤 뭐랄까 상징성 같은 것들이 살아있는 한 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저희에게는 좀 위협적인 존재는 맞다. 제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네. 뭐 제가 잘못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오류가 전략적 오류가 네. 윤석열이 저 후보 정총에 대해서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개혁과제를 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국 장관 그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라고도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 또 추미애 장관 또 박범계 장관 또 강경하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타격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윤석열 장관과 그 가족들의 부도덕함을 부각시킴으로써 회복하려고 하면 전 그게 오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양쪽 다 이런 도덕적 문제가 있구나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검찰 장악하려고 그래서 자기네 편에 문제가 있는 건 수사도 못하게 하고 막고 뭐 이쪽에 문제 있는 사람 다 승진시키고 자기들 수사한 사람들 다 자천시키고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사라진다거나 추미애 장관이 출마하지 않고 은퇴한다거나 뭐 박범계 장관이 물러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윤석열 장관의 지지를 대한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지금 지지 분석을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건데 이 아주 도덕적으로 치명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타격을 입고 그래서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지가 민주당으로 갈 거냐? 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정권교체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과 그 가족분들이 이렇게 부도덕한데 당신들은 그 부도덕한 칼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시켜서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총수를 구속시키고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시키고 했다는 말이냐? 알면서도.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럼 더 부도덕한 일 아니냐 더 분노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분이 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저는 이분이 지지를 유지하든지 빠지든지 그게 민주당이 얻을 일일 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원인 제공을 뭐 민주당이 저는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런 면에서 조금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대선 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디스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거기엔 뭐 크게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대선 주자들은 비전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비전과 정책. 한쪽에서는 바꾸려고 할 테고 한쪽에서는 지키려고 할 텐데 이 사이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쪽에도 공감을 사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 이제 후보도 아니죠. 최근에 공직을 그만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저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고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입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이제 관측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입당에 있어서 오히려 추격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 시기를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갓기도 행보여서요. 네. 네. 현재까지 그분의 선거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국민의 힘만 빼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웃복싱을 하다가 나중에 11월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또 우리는 또 우리 당내의 주자분들이 나름대로 서울시장 경선 때도 보면 설득력을 갖고 또 결국 해내기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 어떤 결론이 나든 저는 원장님 말씀하신 경우와 거의 공감을 하고요. 이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기 효과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분들로 입장을 본다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빼면 뭐 어떤 거냐고 좀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나비 효과가 돼서 저는 일단 그분이 입당을 하시면 각 주자들의 경선에서의 그런 경선 전에도 지지율은 출렁일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복합적으로 짧게 하고 싶은데 사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 사퇴했을 때 윤 전 총장이 사퇴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1년 내내 뭐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 빚으면서 압력받은 것에 비하면 국민들이 눈으로 보기에 그만한 명분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사퇴 이후에 발표된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윤 전 총장이 3월에 사퇴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민 지지를 모으면서 급상승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크게 요동치는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일찍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세를 불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여론의 지지 동향이 급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재형 전 원장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두 번째는 어쨌거나 기존 정당에 있는 분들이 프로는 프로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저도 뭐 정치권과 일도 해보고 지켜보기도 해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해주면 현직 보좌관들이 음으로 양으로 차출돼서 돕지 않습니까? 물론 바깥에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현직 보좌관들이 집단적으로 도와주는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조직의 힘은 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튀지 않는 것, 국민들로 하여금 사태의 명분을 공감대를 크게 못 쌓는 것을 그런 어떤 프로들의 조직력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극복하려 할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역시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지금 아무래도 야권도 그렇고 전체 여론상 최재형 전 원장의 선택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설령 최 전 원장이 약간 앞장서서 먼저 입당하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리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윤 전 총장이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그것이 어떤 입장인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론의 풍향계나 이 범야권 내의 어떤 정치 구도도 그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아직은 뭐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요즘 영선이 유행이잖아요. 지금 뭐 유력한 대선 주자라 불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 모두 영선이어서 이게 기존의 정치권에 식상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바꾸고 공정이라는 새 바람을 넣어주세요라는 바람이 있을 텐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축적된 나름의 역량이 있느냐는 분명히 한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 부분에서 절대 예외가 되면 안 되고요. 아무리 뭐 좋은 분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인품 좋은 분이라고 다 대통령 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로 보면 그때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의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12월 달에 출마 선언해서 압도적 1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그 금태섭 전 의원이 뒤늦게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뉴스에 주목을 받으면 인지도가 좀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힘을 이제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목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야권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탈당했던 것만큼이나 민주당의 타격이라는 겁니다. 그 정책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중도층을 상당히 그분이 나오면서 그 금태섭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중도층을 잃었거든요. 그게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진 건데 최재형 원장이 그렇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들어간다면 그거 자체로 이제 이분이 그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표적인 정책인 탈원전 정책과 그 검찰 개혁 이 양날 정치와 정책의 양날이 이제 그 윤석열 최정에서 거부당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민주당으로서 좀 아플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후보는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면 최재형 원장한테 그 간다기보다는 지금 보수층은 자기네 보수의 적자들 네. 그런 분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은 여의치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기대하지만 그분이 무너진다면 지금 여기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전 이분들 중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그냥 한마디만 좀 섞자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선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현상이라고 얘기하기 뭐 물론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에서 영선이었던 사람들이 왜 당선이 됐을까? 국민의힘에도 충분히 조영이라든지 나경원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서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영선 후보를 당대표로 만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 토론을 지금 한 시간 넘게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가 무르익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후보로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 상황에서 결국 최재형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저희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한번 성찰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유, 한 의원님이 네. 워낙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빠져들만 네. 하면 확 들어오는군요. 민주당의 네. 그 조국 한번 언급했다가 초선 문자 이렇게 오적으로 풀린 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당에 대해서는 네, 당에 대해서는 네. 예, 서로 존중하면서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존경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영선 대표가 출연했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여성가족부랑 통일부 없애자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저는 그냥 당 대표 얘기니까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성가족부 페이지는 당 공약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논쟁이 좀 시작됐는데요.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의 연장으로 봐야 됩니까? 가령 20대 남성표 또 통일부 얘기는 통일의 선뜻 이제 통일 비용 때문에 재정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대선 전략 그 절차 중에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수의 많은 의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부처를 없애는 부분에 단순한 단편적인 그런 그 결론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무자르듯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또 이대남, 이대녀의 그런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정치 행위를 하면 더더욱 안 되고요.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상당히 어정쩡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산도 제대로 없고요. 그리고 인력도 뒷받침되지 않고요. 기능은 상당히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여성가족을 위해서 각 부처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부처 장관은 예전 정권부터 그랬죠. 농고 행상으로 큰일을 했는데 제대로 기회를 주지 못할 때 생색내며 안 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부처 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처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무자르듯이 잘라내면 더 이상의 우리가 소수의 의견 그러니까 여성가족이 반드시 여성만 가족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혼모라든지 아니면은 한가정 부모도 다 네. 조력으로 지원하는 게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건강하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 부처가 어떻게 재조정돼야 되느냐 그리고 중복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젠더 갈등 없이 그 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건강한 토론이 돼야 되지 이게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그거는 남성 편향이고 네. 또 여성가족부를 존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폐미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는 건 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여가부 네. 하다가 갑자기 통일부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해명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 이 기구들이 정부 기구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진짜 정부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쭉 공기업도 있고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그걸 다 갖다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없애야 될 조직이 여가부일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를 없애자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두 번째 통일부 얘기도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없앤다. 이것도 뭐 논쟁은 많습니다만 저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지금 이 정부는 다 없애고 있어요. 교육감이 네. 다 없앤 거 다 그렇죠. 지금 그 뭐 재판도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월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인정했던 정당입니다. 근데 그 특목고가 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거 없애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의 대표가 통일부나 여가부가 원래 목적인데 그거에 미흡했다. 그러니까 없애자. 이거는 뭐 해경이 사고 치니까 해경 없애자. LH가 문제가 LH 없애자. 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다 없애고 신뢰가 떨어지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정권이 그 정권 심판론이나 뭐 백신 지금 공백 있는 거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당대표가 다른 이슈로 전환시키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공공정부론이나 큰 정부론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요, 디지털 경제가 시작됐는데 양극화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팬데믹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부, 큰 정부 하자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백신을 갖다가 어느 기업이 제약회사가 그 많은 돈을 임상실험 돈을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라면 시장에 맡겨두면 백신 개발 못해요. 이 속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부가 돈을 넣어야 되죠. 다. 자, 그래서 이 맞지도 않은 얘기를 우기고 지금 여가부 통일부를 없애자 그러면 목적이 안 맞는 기구 다 없애면 지금 공기업들이요. 다 없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당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걸 제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대표가 저는 지금 이건 좀 누구에게서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철희 정무수석도 이제 그 정무수석 가셨는데 이분들이 다 방송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너무 말씀하고 방송이 많이 나와요. 그건 저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5월 행정부 정책수행평가 순위에서 여성가족부가 27.3점을 기록하면서 정부 모든 부처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1년에 1조가 넘고 그중에 300억이 여러 여성 시민단체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는 예산이고 300억 외에도 수많은 예산이 여성 시민단체들 그중에는 이 20대 남성의 눈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많은 이 목적 사업으로 엄청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꼭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세금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의 논의를 이준석 대표가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어떤 이 논제, 발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만 정치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대표가 아주 근엄하게 모든 게 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젊은 당대표가 이슈를 던지니까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한 중진 권영세 의원이 나는 통일부 폐지 반대한다. 이준석 대표 언행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개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책 가지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책 토론이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 국민에게 보여진다는 게 과연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가. 여기에 따라 이 대표도 끝까지 그래도 내가 당대표인데라면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뺐어요. 조금씩 톤다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토론이 당대표와 중진들 사이에서도 정책을 주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뭐 정치나 개파, 뭐 인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지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지금 정권교체 국면, 정권심판 국면에서 이슈를 엉뚱한데 돌려놨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저도, 네. 박성민 대표께서 이제 이 제1야당의 대표가 가져온 그 논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 저희가 이 오늘 토론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각 그 한 의원께도 여쭤봤지만 이 대선 후보 말고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사람 좀 한두 분 좀 꼽아달라 그랬는데 그중에 이준석 대표를 딱 꼽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뭐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논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질 수 있습니다. 평론가라고 한다면. 근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내 이런 구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최고위가 존재하고 최고위 내에서 여러 부분들을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위가 있고 이런 단계들을 다 무시하고 화두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던져버리는 것은 당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평론가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 번쯤 논의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화제를 통일부로 돌려놓고 인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인권과 청소년 인권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통일부에 대해서는 인권을 얘기하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이 제가 이제 화두로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대표의 불안정성 때문에 화두로 던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께 지금 관련된 질문을 똑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몇 명 이름을 좀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 제가 지금 당 대변인으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당의 공식 입장으로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대변인 토론 배틀, 대변인을 토론만으로 뽑을 수 있나?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대변인단의 그 토론 배틀의 심사위원도 참석해보고 또 함께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 기회라는 것 자체가 박탈되고 내일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없었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공정이라는 그 시작만 하더라도 이게 어떤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해보고 가볼 만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처 논란이나 어떤 거든지 다 시장지상주의가 아니라 공정과 경쟁을 얘기한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꾀하실 거 아니에요. 각 주자들이 당선 이제 후보로 선정된 분이 그러면 막판에 청와대 임기 말에 청와대는 내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586으로 불리는 친문 분들이 청와대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스가는 지금 뭐 한참 이 도쿄올림픽 얘기도 나오지만 또다시 100년 전에 토착 외교
예, 낡은 그런 민주주의죠. 네. 과거로 다시 나라를 돌리면서 대선을 친일과 반일, 한일전으로 모는 그런 네. 식의 적폐놀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네. 스가가 또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변수로 들었습니다. 네. 저 10초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배운천 사장님 같은 분이 대선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아, 전남지역의 네. 카페를 광주의 하시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소주성을 비판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부에서는 뭐 구구단체 대표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전혀 아니고요. 호남지역의 자영업자들마저도 분노하고 있다. 그분들의 분노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저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 시작한 지 벌써 이제 90분이 넘고 지금 오후 10시 41분 좀 지나고 있네요. 자, 이제 좀 정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네 분에게 저희가 한 20초,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광고 60초 보고 짧게 보고 온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생각을 쭉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저는 이번에 청년들이 참지 않고 나서준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법의 권력이 있었죠. 또 권력의 사유화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분노를 보복으로 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워하면서 그거 닮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단죄하고 청산을 하고 그런 거를 또 보복으로 가는 악순환을 끊는 그런 대선이 부여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리더십을 찾자.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의 목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안정성과 일관성에 초점을 좀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 일관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분, 여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인 선거 과정에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하고 좀 정치가 한 번 더 선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까지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한 번 앞당겨질 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4년간 민주당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 새로운 체제가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못했다 하는 그래 지체가 됐다 대한민국이 그런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특정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이 앙금과 이런 증오심, 분노 이런 게 있지만 그걸 남겨놓고 좀 미래를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 좀 조금 더 젊은 세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가 통합을 하겠다. 9개가 달라도 하나가 같은 사람들 모으겠다고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밖에서 그런 행보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 개인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는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저당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자영업자가 호소할 만큼 현재가 힘들고 평범한 20대가 이전에는 아주 싫어했던 국민의힘 유세차에 오를 만큼 미래가 저당 잡혔다고 느끼는 이 현실을 누가 과연 잘 품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정권교체 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저희가 20분 정도 더 편성해서 대통령 후보와 내년 선거에 대해서 밀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런 정치 토론은 또 쟁점, 관점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유권자인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채널A가 개국 10주년 맞아 연초부터 기획해온 토론이죠. 오늘은 대선 후보를 말한다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rain, this wind, this wave. This is the sea I've been dreaming of. Go Fishinable, Janka.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니에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실 위치부착제 미세노즐로 넓은 면적에 도포 부착해 음식물이 잘 끼지 않게 도와줍니다. 편안하게 음식을 즐겨보세요. 왜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할까요? 미생물이 사는 숲,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그래서 와이즈 바이옴 유한양행의 17종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속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이젠 장속 마이크로바이옴 시대.